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한가로운 해수욕장인 노봉 해수욕장입니다. 노봉 해수욕장은 동해시에서 가장 유명한 망상 해변에서 차로 거의 한 5분 거리에 있는 해변인데요. 사람이 많은 망상 해수욕장은 다르게 노봉 해수욕장은 정말 방문객이 적을 정도로 한가롭고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이라면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지정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안전요원분들도 계시고 운영하고 있는 본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괜찮다고 말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편의시설은 아무래도 유명한 해수욕장에 비해 부족합니다. 나는 사람 많은 것보다 적은 곳에서 방문객이 적은 곳에서 이 아름다운 동해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적극적으로 노봉 해변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해로 떠나보겠습니다.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인데요. 고흥에 방문하면 우주발사센터 전망대가 고흥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로 옆에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곳이 새로운 서핑 성지로 떠오를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해변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곳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해도 충분히 여유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해가 서핑의 성지이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가는 남해 근처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흥에 있는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 방문하셔서 서핑의 재미를 느껴보시면 어떨지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수욕 대신에 시원한 뷰를 볼 수 있는 동해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스카이밸리 밑에 있는 바다 전망대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도깨비 방망이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도제비골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뷰가 너무나도 시원하고 매력적이어서 저는 동해시에 방문한다면 꼭 한 번은 가야 되지 않는 명소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망대가 위쪽에도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위에 올라가서 보면 더욱더 시원한 뷰를 가득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에 한번 꼭 올라가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해수욕을 꼭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시원한 뷰를 봐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꼭 한번 올라가셔서 이 시원한 뷰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더운 더위를 식혀줄 만한 폭포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미인폭포입니다. 미인폭포는 아주 독특한 물 색깔을 보여주는 폭포로 유명한데요. 이 석회암이 있는 지형에 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 색깔이 마치 포카리 스웨트 같은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기함에 찾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절을 통해서 돌아서 내려가는 길은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방문객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방문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도착해서 보면은 와 이국적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매력적인 폭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이 신비한 색을 갖고 있는 미인폭포를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한가로운 폭포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영동에 있는 옥계 폭포입니다. 영동에 폭포가 있다는 사실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옥계 폭포에 방문하시면 시원한 물줄기와 또 방문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즐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매력적인 폭포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쉽게도 수량이 조금은 적어서 큰 시원함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비가 온 뒤에는 충분한 수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주차장에서 조금은 올라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고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떨어지는 시원함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옥계 폭포도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 여행지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곡으로 한번 떠나가 보겠습니다. 바로 성주에 있는 무울계곡 중 4곡인 선바위인데요. 이 성주에는 9곡이나 되는 아름다운 경치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 4곡 선바위 쪽으로 가시면 계곡도 함께 즐길 수가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이 계곡을 즐기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다른 계곡보다 매력적인 건 물줄기가 굉장히 시원한데 그 넓이가 넓어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저는 매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계곡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계곡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는 성주의 무울 계곡인 선바위 계곡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8월 말이 되면 아름다운 맹문동이 가득한 서천으로 떠나가 보겠는데요. 서천 장항 송림공원에 가면은 8월 말에는 이 보라색의 카펫을 가득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해 2회째로 맹문동 축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도착해서 보면 이 아름다운 숲에 보라색이 쭉 깔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숲 바로 옆에는 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도 함께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저는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맹문동 꽃을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한번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숲 자체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걷는 것도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소나무 그늘 아래서 이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